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유, 비가 오려나. 완전 후덥지근하고, 먼 산이 그냥 뿌였습니다. 지금 아직은 해가 질 시간은 아닌데, 어둑어둑하니 너무 후덥지근하네요.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제가 주말 동안 진짜 빡세게 손님 맞이를 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다니느라 진짜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그냥 겨우 영상 하나 올리고 댓글도 못 달아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어버이날 들어왔던 이런 꽃들도 너무 예쁘고, 또 두 번째, 지금 세 번째로 키워주고 있는 네발톱 꽃입니다. 이 색감이 참, 장미 네발톱도 예뻐요. 예쁜데, 이 색감이 저는 참 은은하고 좋더라고요. 이 동생네 정원에서 하나, 아주 쬐끄만 거 하나 뽑아다가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얘가 진짜 벌써 세 번째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위에 시방 보이시죠? 여기 뒤에도 시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 낫달맞이도 캐버리는 거 하나, 한 뿌리 조그만 사각 화분에 심어놨더니 또 꽃이 활짝 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네요. 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제가 싹둑싹둑 잘라서 적심해서 옆으로 꽂아놨던 아이들 뿌리 다 잘 내려서 이렇게 이제 폭풍 성장할 일만 남았네요. 너무 예쁘게 잘 커지고 있는 애들이 기특합니다. 또 아르제도 속에 있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잘 키웠어요. 잘 키워가고 있어요. 아르제가 기특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항상 빨개요. 우리 집에. 갑자기 얘 이름 또 생각이 안 나죠. 라디칸스. 예. 라디칸스가, 저희 집 라디칸스는 물이 안 빠집니다. 작은 꽃들이 피었다가 다 지고 나서도 이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이 아이도 제가 빨간 채로 그대로, 물이 현재까지는 물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원종 복랑금도 이렇게 라인을 립스틱 바르듯이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쁘게 있습니다. 오늘 원종 복랑금은 이렇게 입장이 길쭉하죠. 얘는 그냥 금땡이가 아니고 일반 방울복랑입니다. 그래도 동글동글 이쁘죠. 초롱 같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제가 꽃대를 안 자르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미인도 목대가 길쭉하니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이 아이도 그냥 꽃대를 쭉쭉 올려주고 있는데, 물을 저면관수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분갈이 해주고 물을 흠뻑 못 먹였더니 입장이 좀 쪼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생각나는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육 달래맘이라고 얼마 전에, 여름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다육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엄청 정말 동감 했던 말씀이, 우리 다육이들의 건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거, 그 말이 정말 저는 맞는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부터 단수를 하느니 어쩌니 막 미리부터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낮 온도가 지금은 급격히 이제 요 주말부터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는 물을 또 팡팡 주고, 가끔은 정말 필요한 아이들은 저면관수도 해줄 만큼 물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저는 그분의 말씀에 100% 동감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도 않는 안 그 부족함이 부족하지 않게 또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 다육이들의 건강 유지인 것 같아요. 원래 다육이들이 여름에 습해서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보면 대부분 뿌리를 잘 못 내렸다거나 제대로 활착 못한 아이들, 그런 약한 아이들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건강이 별로 안 좋으면 여름 힘들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그러니까 다육이들에게 필요하다면 물비료라도 살짝이 희석해서 주고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해서 건강하게 건강 유지를 해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말씀을 다시 한번, 다육 달래맘 정말 건강하게 키우는 다육맘이죠. 그분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최대한 여름에 정말 물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을 조금 주고 키우는 편입니다. 어떤 분이 또 물을 좀 너무 줄이면 깍지 걱정을 하잖아요. 저는 깍지 걱정을 별로 그닥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물을 주고 키우는 편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은 물 줄 아이들은 푹푹 주고 한낮에만 안 주면 되죠. 아침 저녁으로 물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컨디션 유지를 잘 해서 여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슬이 길어지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육 이야기, 식물 이야기 나누어요. 감사합니다.